네, 이제 31번부터는 우리 빈칸 문제를 볼 건데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제 주제문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많다 보니, 빈칸, 다른 형태의 이제 빈칸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술형, 또는 다른 대입항 문제. 그래서 워낙 이제, 변형 문제로의 가능성이 많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겠지만, 조금 더 눈을 좀 더 또렷하게 뜨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가 빈칸이었는데, 우린 채워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mobility. 이 기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provides change. 변화를 제공해 준대요. The environment for journalists. 이 언론인들의, 기자들의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제공해 준답니다. 뭐가요? 즉, 이 기자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기동성. 얘들아, 기동성이 뭐야? 내가 쉽게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동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newspaper stories, 어떤 그런 신문 기사 같은 것들, television report, 텔레비전에 있는 보도, 그리고 심지어 early online reporting, 초기의 온라인 보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지금 괄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부 다 긴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required가 동사 부분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래서 주어 동사 조금 여기 괄호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prior to, 뭐 이전에 있었던 거냐면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a tablet and smartphones, 태블릿이라던가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통신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뉴스의 전달 형태들이요. 이런 것들은 required, 뭘 요구로 했대? One central place, 하나의 중심적인 장소를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중심적인 장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치사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부분 쭉쭉쭉 묶어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 report would submit. 자, 기자가 submit a 뭘 제출하는 거예요? His or her news story for printing, broadcast or posting. 자, 자기의 어떤 뉴스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뭐 인쇄하고 방송하고 그것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뉴스 스토리를 제출하는 그러한 one central place를 필요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 우리 기자의 환경 변화 요인이 바로 기동성이라고 했었는데, 이 이전의 이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one central plac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방송국이라던가 아니면 신문사 이런 곳에서 뭐 뉴스와 관련된 것들을 프린팅하고 방송을 하고 그걸 올리고 이런 것들을 멀티적으로 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 장소를 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와볼게요. 자, now though 라고 했네, 얘들아. 아, thank you. 자, 근데 지금은 그러나 라고 했어요. 즉, 앞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공간, 이게 얘들아 어떤 것이라고요? 예, 정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 이런 집결지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우리 읽지 않아도 어떤 것이 연결되겠다? One central place 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대요? 이 기자가 can shoot video, record audio and type directly on their smartphones or tablet and post a news story instantly 라고 하고 있네요. 즉, 기자가 비디오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직접 녹음을 하고요. 타이핑도 직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그 뉴스 스토리 instantly, 아주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가진 특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뭐 사진도 찍고 타이핑도 하고 거기서 올릴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기동성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널리스트, 이 기자들이 don't need to report, 보고할 필요가 없어. 그치? 아까 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A central location이 여기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구현 들어가고 있네요. They all contact sources, type or edit video. 그들이 이런 어떤 정보의 원천에 접근을 하고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그런 비디오들을 영상을 편집하는 이런 central location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대요.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는데 마저 좀만 볼게요. 자, 그래서 stray라고 하는 것이 can be 어떻게 될 수 있대요? Instantaneously written, shot, and made available to the entire world. 자, instantaneously, 네, 즉각적으로 아주 쓰여져서 그것이 촬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대요? 여기도 얘들아 can be에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대요. 이용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전체, 전 세계예요. 그래서 news cycle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들어가고 있어요. news cycle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기자들이 하는 일이 뉴스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never takes a break.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들이 쉴 새 없이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hour news cycle 자, emerged from the rise of cable TV까지요. 여기 is가 동사네. 이 24시간 뉴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등장을 한 겁니다. 뭐로부터? 케이블 TV의 등장으로부터 이런 케이블 TV의 부상으로부터 등장하게 된 24시간 뉴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24시간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이 돼버렸어요? The past, 과거의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 24시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뉴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Really a constant라는 건 원래 지속적인이라는 건데 앞에 붙어서 명사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끊임없이 24시간이라는 구별 없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자들의 환경 변화 요인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 기동성이요. 그리고 이 기동성을 전담하는 거, 즉 예,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런 기동성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어떤 one central place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그런 것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이런 생산이나 제작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제목과 어휘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어법은 저랑 같이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어제 여기서 길어서 생략을 해놨는데 아까 앞에 돌려보시면 긴 주어다라는 말 썼거든요. 그래서 주어 부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동사 부분 잘 체크해봐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와 비스무리한 준동사 즉 여기 뭐 to 부정사를 쓴다던가 뭐 ing를 쓴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같이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to require 뭐 requiring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e central place라는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가 오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성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법상으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을 하실 때는 이 위치가 받고 있는 말, 즉 one central place가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one central place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뒤에는 완전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장소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 관계 부사 외어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이거 뭐랑 얘들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치, 그냥 위치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위치 같은 경우 뒤에 문장 성분이 하나 빠져있는 뭐 주어가 없다던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문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 to 위치, 위치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나 더, 전치사 뒤에 얘들아
debt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요. 예, 이 debt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단독으로 다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성이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네,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can be instantaneously, 그것이 아주 즉각적으로 can be written, 쓰여지고, 그리고 여기 계속 can be should 같이 여기 비동사 뒤에 수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can be made로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잠깐만 우리 빼서 여기 볼게요. 자, 우리 make라는 거 대표적으로 사역 동사요 이렇게 바로 또 대답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래서 make라는 것이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다 이렇게 오형식 패턴으로 오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뭐뭐 하게끔 만들다 사역 동사로 알고 있는 거 맞는데요. 얘를 수동형으로 만들게 되면 목적어 be made, 그리고 여기 딸려 있는 보어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어에 해당하는 것은 부사 안 돼요. 우리 형용사성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어에 해당하는 거 부사성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n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availably 이런 식으로 ly 부사성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요. 네, 그것까지 같이 챙겨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상 변형 문제, 문장 삽입과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게 원래 빈칸이었는데 다른 주제와 관련된 부분 같이 빈칸 뚫었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빈칸 문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